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10년 내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류 개념의 두 개의 미술관 같은 커피 공장, 강원 강릉시 구정면 어단이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 공장 강릉 본점과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커피매니아 핫플레이스 더티 트렁크 대형 커피 카페테리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강릉시 구정면 어단이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 공장 강릉 본점입니다. 강릉 시내에서 승용차로 20분 달리면 논밭 사이로 붉은색 벽돌 공장이 나옵니다. 차에서 내리면 맑은 공기를 뚫고 커피 보는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상큼하게 자극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강릉의 명물이 된 테라로사 본점입니다. 강원도 여행 시 필수 코스 중 하나가 강릉 커피거리에 가서 아름답고 느긋하게 커피 마시는 것이죠. 보사노바, 보헤미안, 커피베이, 엘빈, 산토리니 커피 등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도로명으로 구정면 현철길에 위치한 테라로사 본점이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커피거리처럼 해변가는 아니지만 테라로사가 상징하는 커피 먹는 커피 향기로와 테라스처럼 대형 전시 미술관 형태의 웅장함, 파리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카페 같은 엘레강스 문화가 묻어나는 여유로움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고 핸드드립으로 유명한 테라로사 커피 공장입니다. 테라로사 본점 말고도 강릉에는 경포 호수점, 사천점, 임당점이 있고 서울에는 포스코센터점, 한남점, 예술의 전당점, 여의도점, 코엑스점, 광화문점까지 6곳이나 있고, 경기도에는 서종점, 판교점 등 2곳, 부산 수영점, 제주 서귀포점까지 총 15개 직영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작은 이곳 강릉점이었습니다. 테라로사 커피 공장은 여러 지점이 있는데 여기는 테라로사 강릉 본점입니다. 김용덕 테라로사 대표는 강릉 상고 출신으로 조은은행에서 돈 사는 일을 21년 근무했습니다. 커피나 건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조은은행 근무 중 1998년 IMF 때 명예 퇴직 후 김용덕 대표는 잠시 미술학원도 다니고 주관대학 건축과에 편입했었습니다만 그나마도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백수 생활 1년 동안 미술과 배낭 여행 등으로 소일거리 했습니다. 숫자와 실험하던 일상이 문화적 인사와 교류를 시작하며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트레스로 피골이 상접한 마른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다시 힘을 얻어 이듬해인 1999년 먹고 살기 위해 강원도 속초에 돈가스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후식으로 제공되는 커피에 호기심이 움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커피에 대한 김용덕 대표의 짝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때문에 역사에 눈뜨게 됐습니다. 커피의 역사는 르네상스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로렌치 데 메디치 등의 역사적 인물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화, 예술, 디자인, 건축에 대한 관심과 욕심도 이때 생겼습니다. 커피 애호가로 알려진 고종이 등극하던 1863년, 영국에서는 지하철이 생겼고 잠수함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같은 해 1846년인 이토 히로부미는 22살 청년으로 영국의 유학과 서구 문물을 접하고 조은한 양이 론자에서 계곡 론자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즉 외국에 배척하던 것에서 영국 유학 후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계곡 론자로 바뀐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의 틀을 이토 히로부미가 짰고 그 후 통일을 9번 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하기까지 딱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일본은 세계 열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젊은 사람들을 유학 보내 공부를 시켜 일본 근대화를 앞당겼습니다. 고종이 유학가서 신 문물을 일찍 접하고 근대화에 앞장섰다면 한국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리더에 따라 조직의 운명과 경쟁력이 바뀐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테라로사 강릉 본점은 원래 부산 고려지강 폐 공장이었는데 처음엔 이 공장을 이용하여 커피를 볶아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 로스팅한 빈을 공급하는 팩토리로 출발했다가 2002년 오픈한 첫 매장인 공간인 곳입니다. 커피가 잘 자라는 붉은 땅이라는 의미의 테라로사라는 이름으로 커피 공장 겸 카페를 열었습니다. 브라질어로는 희망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문을 듣고 커피를 맛보러 온 매니아가 많아지면서 2017년 7월 현재 빨간 벽돌 건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테라로사 강릉 본점은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처럼 추억이 역사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공간은 끝편에 보이는 나무 계단 좌석입니다. 18, 19세기 프랑스 파리나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카페 문화가 유행처럼 한창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커피집이 어디라고 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겠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커피 카페는 상류 문화 사회의 척도였습니다. 내가 가는 공간이 나의 안목과 나의 사회적 위치를 대표하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루소 같은 철학자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자신이 가는 카페에만 갔습니다. 테라로사 내부 공간 설계 기본 원칙은 엘레강스입니다. 우아함이란 뜻인데 풀이하면 아름답고 미학적 지적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입니다. 안면이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 잘 되는 2층은 1층과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높은 층고에서 오는 웅장함, 앤틱한 먼스러움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층고가 높으면 겨울에 난방비 있어서는 불리함이 있지만 탁 트인 공간은 사람들을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끌어들입니다. 테라로사 김용덕 대표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스타벅스는 맛보다 장소를 파는 곳입니다. 스페셜티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매장이 너무 많아 좋은 커피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테라로사가 구입하는 생두가 스타벅스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쌉니다. 또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로스팅한 원두만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본사 입장에선 생두가 아닌 원두를 수출해야 본사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로사 점포당 매출은 스타벅스 점포의 2배 이상 나옵니다. 전체 매출은 턱없이 떨어지지만 테라로사의 첫 번째 슬로건은 Good Company이며 빅 컴퍼니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미 품질이나 디자인은 스타벅스를 뛰어넘었습니다.
확장성도 지속성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 10년 후 역전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라고 김용덕 대표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커피 공장 원조답게 커피나무도 있고 커피 관련 제품들을 많이 보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 천국 같은 곳입니다. 바리스타가 완전 넘칠 듯 만들어준 카페 라떼입니다. 멋지게 하트 라떼 아트도 해주셨습니다. 핸드 드립으로 유명한 만큼 카푸치노의 풍미도 상당했습니다. 커피 원두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역시 커피로 유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커피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테라로사 커피 공장, 강릉 예에서 꼭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2편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커피매니아 핫플레이스 더티 트렁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